Who is he like? 어디가 틀렸어? 오케이, 맞았어. Who does he like? 근데 문제는 who is he like가 아니고 who does he like인데, 그럼 왜 who is he like 하면 왜안 되지? 누가 몰아서? 누가 하다 싶냐? 그렇지, like가 하다 싶냐? 여기에 도대체 비동사 네가 왜 나오냐 이거야. 선생님이 계속해서 어떨 때 비동사를 쓰고 어떨 때 비동사를 안 쓰고 하다시를 쓰는지에 대해서 내가 계속 가르쳐 온 거야. 근데 여기다가 who is he like 이러면 채연이는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거의 끝날 때다 돼가고 있어. 묻고 답하기.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 그렇지, who does he like라니까. Who does he like? 그랬더니 그가 날 좋아한대요. 너를 좋아한대요. He likes you. He likes you.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 가지고 조금 다른 문장을 만드는 거야. 그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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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doesn't. No. He doesn't. Like. 그렇지. 인수체는 이해한 것 같아.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녀가 그 책을 읽습니까? 그렇지. 아까 전에 제가 계속 she reads the book, she reads the book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랬지. 아까는 채연이가 얘기한 게 she reads the book 하면 묻는 느낌 하나도 안 들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누가다라고 설명했던 동영상에서 she reads가 그녀가 읽는다. 그 뒤에 the book 이러면 채연이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 그녀가 그 책을 읽는다라고 계속 얘기했어.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녀가 책을 읽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Does 그렇지. Does she read the book? 한다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런 질문을 덧붙일 수가 있어. 왜 is she read 하면 왜안 되느냐? 또 두 번째 질문은 do she read 하면 왜안 되는가? 그럼 is she read는 왜안 돼요? read 그렇죠. read가 하다시기 때문에 형이 왜 나와? 네가 왜 나와? be동사 네가 왜 나와? 그 다음에 do she read가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읽는 행동을 누가 하는 경우 he나 she나 it이 하면 이 속에는 do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어야 돼? does가 들어있어요. 이걸 선생님이 계속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읽냐 그랬더니 아니 안 읽는데. 그렇지. No, she doesn't read the book. No, she doesn't read the book. 그러니까, 헤 그렇다면 도대체 못 읽는데? What? 그렇지. 와, does she read? 알겠습니까? 묻는 말 잘했죠. 이걸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What does she read? 그랬더니 그녀가 신문을 읽어요. 그렇지. 리드에 S 붙일까 말까? 그렇죠.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she reads. 이 속에 do가 숨어 있는 거야? does가 숨어 있는 거야? 그렇죠. 묻지 않는 말, 평범한 말, not도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숨어 있으면 되는 거야. 가만히 숨어 있다가 not이 오면 not이랑 결혼해서 doesn't read 만들면 되고, 묻고 싶으면 튀어나와서 does she 만들면 되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잘한다. 너 누구야? Who are you? Who are you? 난 샘인디. I am Sam. I am Sam.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달로 갑니까? "그것이 달로 갑니까?" 바로 묻는 말을 만들기 힘들다면 그것이 달로 간다 라는 기본 문장을 생각한 다음에 그걸 묻는 말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그것은 달로 간다부터 먼저 해볼까? 그것은 달로 간다는 뭐예요? It goes to the moon. 이건 달로 가니가 아니고 달로 간다야. 오케이. 그것이 달로 갑니다. It goes to the moon. 그럼 이걸 이제 묻는 말 바꾸면 돼. 오케이. Does it goes야? Does it go야? 그렇지. 뭐라고요? 알겠습니까? Does it go to the moon?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오케이. Does it go to the moon?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닌데. 달로 안 가는데. No. 갑자기 묻네. Does it go? 아, 이거 묻는 느낌인데. Day가 갑자기 왜 나오지? 그것들입니까? 그것이 달로 가리 그랬는데 갑자기 그것들이 달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달로 가리. 지금 채연이가 얘가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모르고 있어. It이 무슨 뜻이야? Day가 왜 나와 이 문장에? No, it goes. 자, 선생님이 계속해서 어떤 규칙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 No, it goes. 자, 그러면 다시 기본 문장. 그것이 간다가 뭐야? It가 뭐? It go야? 그래, it goes라고 얘기했지. 왜 it goes야? 이 안에 does가 들어있다. 이건 그건 간다야. 그럼 그건 가지 않는다는 뭐야? No, it goes. 자, 이 속에다가 이게 간단데 안 간다 하고 싶으면 이 속에 뭐 넣어야 돼? not 넣어야 되지. 그럼 not이 들어가, 그냥 들어가. 누구랑 같이 들어가? 그래, does랑 not이랑 결혼하면 뭐가 돼? 그래서 그것은 간다. 그것은 간다. 그것이 간다. It goes. 그럼 그것은 가지 않는다. 오케이, doesn't goes 하면 안 돼. 이 goes에 이게 왜 있는데? does가 삐져 나온 거라니까? 근데 does랑 not이랑 합쳐서 여기 doesn't가 됐으면 이게 얘랑 결혼할 때 집 나갔는데 이 속에 goes가 계속 돼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No, it goes. 오케이. 선생님 재현이한테 똑같은 거 계속 가르치고 있어. No, it doesn't goes 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 동영상에 다 설명해 놨어. 알겠습니까? 그 동영상 다시 봐. 오케이. 그거 어디로 가나요? It
그렇지. 오케이. 방금 채연이가 말한 문장은 묻는 느낌이 안 들어. 그렇지. 그것이 간다. It goes. 얘를 어떻게 하면 묻는 말이 된다고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줬어. 그래. 뭐라고요? 그렇지. Where does it go? Where does it go? 묻는 말을 만들어 달라고 do나 does를 꺼내. 묻고 싶어. Where does it go? Where does it go? 그랬더니 화성 가는데요. It 그렇지. It goes to the Mars. goes to the Mars.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너는 어떻니? Who are you? 넌 누구니 줘요?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그렇지. How are you? How are you? 그랬더니 난 바빠. I'm I am busy.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근데 채연 선생님 오늘 뭘 하면서 중간에 많이 가르쳐줬어. 선생님이 바라는 건 채연이가 이거 한번 더 복습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오늘 선생님이 설명했던 걸잘 기억하고 다음 월요일까지 할 것도 조금씩 나눠서 한꺼번에 하면 절대로 힘들어. 나눠서 조금씩 해야 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